예, 저 정숙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우리는 원래 이렇게 뜨거울 때 이기는 정당입니다. 인천의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이곳 인천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천 시민들은 재물포 중심의 한적한 곳이었던 이곳을 오늘날 천지개벽 수준의 국제도시로 만드셨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인천국제공항과 신도시에 맞춰놓는 이곳을 이 나라의 자부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인천 상륙작전의 현장이자 대한민국 전체의 눈부신 발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천. 저와 우리 당은 인천과 인천의 동료 시민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의 동료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다양한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여 동료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통격차와 주거환경의 격차를 초래해온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이어지는 경인선을 지하화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철도는 우리 인천 시민들의 역사와 함께 오랜 시간 도시와 지역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서 철도 인근까지 주거단지가 밀집되고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철도는 도시를 단절시키고 슬럼화를 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화요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인선 지하화를 완성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고 여기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인천시당 동지들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은 그것을 조속히 신속히 효율적으로 인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도권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 기관 중 하나인 경인고속도로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서울까지의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로 만들고 그 지상부에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녹지공간 및 문화공간이 만들어지게 할 겁니다. 지금 이미 인천은 멋지지만 이런 우리의 약속들이 실현되면 인천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멋져질 겁니다. 인천의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중앙당의 신년 인사회에서 재난을 당한 낯선 사람들에게 끝없는 선의를 보여주신 이곳 인천의 인스파월드 박사장님을 제가 생각하는 동료 시민과 동료 의식의 상징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연평도의 주민들께 자기 생업의 현장인 찜질방을 그대로 제공하셨던 분이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따뜻한 공동체,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미 실천하신 바로 그 박운규 선생님을 저는 조금 전 인천의 이 자리에서 만나 뵀습니다. 자랑스러운 인천의 동료 시민 박운규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운규 선생님 여기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 올라와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성숙한 시민인식과 동료의식을 보여주신 인천 시민의 품격을 보여주신 박운규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받아 동료 시민의 앞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4월 달에 웃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한동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때 위원장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힘쓰는 국민의 힘이 되어주는 국민의 힘 당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제 팬심을 이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공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다만 저는 저 박운규 선생님의 사례를 보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저분은 큰 규모의 스파를 운영하시다가 연평도 주민들께, 생면부지의 주민들께 자기 업장을 닫고 3주 동안 쉴 곳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파로 인해서 폐업에 이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윤규 선생님께서 아직도 그때 그 봉사 활동을 교회 등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치를 하면서 권태나 사소한 감정소모나 나태함이 튀어나올 때면 바로 저 박운규 선생님의 동료의식을 생각하겠습니다. 인천의 동료시민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 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반드시 이뤄내고 싶습니다. 첫째, 불체포 특권의 포기. 둘째,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세입비를 반납하겠다는 것. 셋째, 앞으로 있을 재보선에서 우리의 귀책으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다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민도가 높기로 소문난 국민의 정치식이 높기로 소문난 바로 이곳 인천에서 우리의 네 번째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 여쭤봅시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인천에서 말씀드리는 우리 국민의힘의 네 번째 정치개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사랑하는 인천의 동료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시당에는 인품과 실력을 갖춘 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는 말들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면면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이번 4월 총선에서 인천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서울을, 수도권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 바람으로 채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심지어 민주당의 구성원들과 지지자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 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이곳 계양은 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젊음이 넘치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전국 어디에도 보기 힘든 지역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수준 높은 주민들입니다. 자체 배구팀도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라는 말이 이 순간부터는 사라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주십시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곧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의 동료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그 길에서 우리 인천의 국민의힘이
인천의 동료 시민들 대신해서 맨 앞에서 바람을 맞고 비를 맞읍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4월 이곳 인천에서 멋진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 봅시다.